이제 나도 주인님을 떠나서 나의 꿈의 섬 마다가스카로 가는 거야. 빨리 가야겠다. 뭐 하는 거야? 얘네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얘네 뭐야 이거? 야 임마 조용해라. 듣기 싫다. 누구세요? 아직도 몰라? 우리 귀견이야 귀견. 귀족견. 예의를 갖춰라 이놈. 안녕하세요. 봉주. 반가워요. 마 이름은 제르제라 봉구로. 뭐요? 조봉구! 조봉구! 귀를 열어요! 이쪽은 나의 집사 페르난도 마리스. 뭐라는 거요? 백말수! 딱 봐도 귀여운 앙컷이잖아! 얘기하시고 오빠. 친구, 오갈 데 없으면 나의 집으로 가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시앙보뚜아미노와짱시세쭈에꾸. 예? 시앙보뚜아미노와짱시세쭈에꾸. 뭐라는 거요? 상봉터미널 화장실 세째칸. 시앙보뚜아미노와짱시세쭈에꾸. 나와 함께 식사요. 네. 오늘의 메뉴는 내가 세네강변에서 즐겨 먹던 그런 음식이에요. 유스앵이 아르마니 피테크루 에띠앙크. 뭐요? 유스앵이 아르마니 피테크루 에띠앙크. 뭐라는 거요? 욕쟁이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유스앵이 아르마니 피테크루 에띠앙크. 페르난도? 예, 오빠. 비발 통달라구. 뭐요? 뼈발을 통달래! 다시 오빠. 아듀. 아, 정신없어. 아, 빨리 마다가스카로 가야 되겠어. 야! 뭐야? 일로와. 팬더다! 아이, 조용히 해. 사람들이 나 강아지인 줄 알아. 팬더 말면 쫓겨난단 말이야. 야, 네. 그나저나 말이야. 너는 마다가스카를 왜 간다 그러는 거야? 너 영어나 할 줄 알아? 아, 한국계인데 영어 못하죠. 너는 한국계라서 영어를 못하는 거야? 영어를 못해서 한국계로 태어난 거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 신선한 웃음을 줘야죠. 나라가 어려워서 신선한 웃음을 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웃음을 주려고 나라를 어렵게 만든 거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와! 아, 잠깐. 야, 너는 말이야 딱 보니까 마다가스카 갈 필요가 없어. 너는 가수로 데뷔하면 돼. 나랑 같이 뮤직뱅크 가자. 제가 가수를요? 너는 소질이 있어. 응? 넌 다 갖췄어. 너는 조인성의 가창력과 김범수의 얼굴을 갖췄어. 조인성의 가창력하고 김범수의 얼굴 애매한데? 그러니까 목소리, 얼굴 둘 다 없는 가수를 하란 말이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야, 밀지 마. 나 싸움 잘해. 밀지 마. 싸움 잘한다고? 그래. 나는 효도르의 두뇌와 이윤석의 싸움 실력을 갖췄어. 효도르의 두뇌와 이윤석의 싸움? 공부랑 싸움 다 못한다고? 아, 나와요. 아, 나 개그맨 할 거야. 개그맨 한다고? 네. 넌 재능 없어. 너는 잘 돼봐야 유재석이야. 좋은데? 좋아? 네. 그래. 평생 국민 MC로 사랑받으면서 연예 대상이나 받아라. 이씨. 왜 이렇게 칭찬인데 욕같이 들리지? 아, 정신없어 진짜. 개그다! 어, 앵그리 성우다!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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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그리 성우! 웬일로 기뻐? 요즘 후배들이 나를 너무 잘 따른다. 내가 개그 콘서트 최고의 선배인 것 같다. 다 김준호네 회사 갔어. 화가 난다! 김준호는 이제 남자의 자격도 없어진다!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내가 개그 콘서트의 최고다! 자리 뺏으러 온대. 뭐? 안 된다! 화가 난다! 앵그리 성우는 내가 더 귀엽게 잘할 수 있다! 뭐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뭐야? 아이야! 응? 뭐야? 너 뭐야? 왜 따라해? 왜 따야 해? 귀여운 건 내가 더 잘한다! 귀여운 건 내가 더 잘한다!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어? 아, 남의 밥상에 왜 숟가락을 얹느냐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나이 먹고 맨날 분장하면서 이거 내가 먼저 했어! 내 거야! 뭘 형 거야! 내가 하는 건데, 니가 아이고, 정말! 거야, 진짜. 내가 따로 해! 내가 먼저 했다고! 진짜. 내가 먼저 야, 했다고! 야, 정동! 야, 이거 진짜야? 야, 뭐야, 야, 이거 진짜야, 야, 뭐야? 야, 정동규! 너 네? 김준호랑 개그할 거야? 나랑 개그할 거야? 저 김준호 선배요. 아, 진짜 이 선배들 뭐야!
디바바. 이제 나도 주인님을 떠나서 나의 꿈에서 마다가스카로 가는 거야. 우! 빨리 가야지. 얘네 뭐하냐? 뭐하는 거야?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야 임마 조용해라. 듣기 싫다. 아 누구세요? 야 아직도 몰라. 기견이야 귀족견. 예의를 갖춰라 이놈. Bonjour. 반가. 아직도 나의 이름을 모르나요? 네. 나의 이름은 조조아봉구. 뭐요? 조봉구 조봉구. 길을 열어요. 이쪽은 언제나 나를 돌봐주는 나의 집사요. 그래서 우리 집사의 별명은 미오스앵고이스이즐레. 예? 미오스앵고이스이즐레. 뭐요? 못생긴 찌질이. 미오스앵고이스이즐레. 오늘 저녁 나와 함께 쇼핑해요. 네. 전 세계 명품이 모두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봉수양수하그리 꼬브루스야. 예? 봉지용 수화거리 꼬물쌈이야. 이게 뭐예요? 봉천 사거리 꼬물쌈. 봉지용 수화거리 꼬물쌈. 아 친구? 네. 꼬물쌈에 가면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뭐요? 지오스 비용 오스 비용 미스 비용 바스 비용. 예? 지오스 비용 오스 비용 미스 비용 바스 비용. 이게 뭐예요? 소주병 50원 맥주병 80원. 지우스 뿅 우스 뿅 미우스 뿅 바스 뿅. 아니면 오늘 저녁 나와 함께 식사해요. 오늘의 디저트 메뉴는 지우나네 미에무티 구에지야. 예? 지우나네 미에무티 구에지야. 뭐요?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지우나네 미에무티 구에지야. 야, 저게 뭐야? 점심었어. 자, 어떡하냐 진짜. 기쁘다. 어, 앵그리 상황.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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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그리 상황, 웬일로 기뻐? 미스 A의 수지가 트위터에 나를 사랑한다고 올렸다. 앵그리 상황 아리중 하트 뿅뿅뿅뿅. 수지 삼촌 팬들이 너 죽인대. 화가 난다! 삼촌 팬 따위 두렵지 않다! 내가 다 물리칠 수 있다! 40만 명이야. 화가 난다! 그래도 개그 콘서트에서 내가 제일 귀엽다고 했다! 내가 제일 최고다! 김준호 더 귀엽대. 뭔 소리야! 수지야 나 좀 사랑해 조자야.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내가 더 귀엽다고! 내가 더 귀엽다고! 네? 그러면 여기서 귀여운 걸로 둘이 대결해봐! 해봐! 자! 거기 이런 귀여움이 1 더하기 2는 눈 찌르게! 3은 꺼줄게! 아! 꺼줄게! 아! 4덕이 4는 당수 책임! 5덕이 5는 4덕이! 장난 하나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게? 매너 없이. 뭘 매너야? 네가 왜 남의 밥그릇 손대고 그래? 무슨 소리야? 귀여운 거 내가 먼저 했는데. 개국 콘서트 내가 개국 공신이야. 내가 개콘서트 다 살렸어 내가. 나 개콘서트 1회부터 사발을 하시면 됐어. 내가 대하루상으로 개콘 시청률 내가 다 살려놨어 내가. 무슨 소리야? 야! 야 개그 콘서트 김준호가 살려서 내가 살렸어! 김준현이 살렸어요. 화가 난다! 이제 나도 주인님을 떠나서 나의 꿈의 섬 마다가스카로 가는 거야. 뭐야 이거? 얘네 뭐 하는 거야? 얘네 뭐야 이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조용해라 임마 듣기 싫다. 누구세요? 야 아직도 몰라. 우리 귀견이야 귀족견. 예의를 갖춰라 이놈. 안녕하세요. Bonjour. 반가워요.
아직도 나의 이름을 모르나요? 나의 이름은 조르주 아봉구. 뭐요? 조봉구 조봉구 귀를 열어요. 이쪽은 언제나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 나의 집사예요. 충고를 해줄 때마다 나도 이런 얘기를 해줘요. 나꾸와 죽이요 꾸지요 부리요. 예? 나꾸와 죽이요 꾸지요 부리요. 이게 뭐예요? 나가 죽어 꺼져버려. 나꾸와 죽이요 꾸지요 부리요. 감사합니다. 친구, 네. 요즘에 비가 많이 내려요. 맞아요. 내가 레인코트 한 벌 선물할게요. 좋아요. 세계적인 명품이에요. 두어 벙꾸졸왕 시에 주레구이 뻥띠유. 예? 두어 벙꾸졸왕 시에 주레구이 뻥띠유. 이게 뭐예요? 도봉구 종량제 쓰레기 봉투. 두어 벙꾸졸왕 시에 주레구이 뻥띠유. 친구, 네. 뽕띠우를 입을 때는 네. 이 말을 명심하세요. 겐디아르 비엔디아르 베스티아르. 예? 겐디아르 비엔디아르 베스티아르. 아, 이게 뭐예요? 캔 따로 병 따로 폐지 따로. 겐디아르 비엔디아르 베스티아르. 아, 됐어. 가요. 가. 빨리 가. 친구? 네. 네. 찐따 자식구. 욕했죠? 찐따 자식구. 욕했잖아! 니 진짜 잘 살 거야! 찐따 자식구야. 감사합니다. 찐따 자식구. 아이씨. 아듀. 아, 정신없어. 빨리 마다가스카로 가야겠어. 빨리 가야지. 뭐야? 이게 뭐야? 뭔데? 뭔데? 아 진짜 미치겠어 진짜. 아 진짜 미치겠어. 아 진짜 미치겠어. 아 진짜. 아니 미역계 친구 원효캣 왜 이래? 아 저도 여기서 못 살겠어요. 저도 마다가스카 데려가줘요.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맨날 집에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난리잖아요. 나 책 제일 싫어하는데. 야 책을 많이 봐야 돼. 책은 마음의 양식이야. 아 진짜요? 아 진짜예요? 책이 양식이에요? 책 먹으면 살쪄요? 야 그럼 김준현은 백과사전 먹었어요? 우와 진짜요? 그럼 유민상은 위인 전집 먹었겠네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책을 많이 봐야 돼. 책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아 진짜요? 책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아 어쩐지 아빠가 맨날 엄마 몰래 책 속에서 돈을 빼더라고요. 우와 어? 맞다 우리 형은 맨날 책 볼 때마다 오 예. 오 베이비. 책 속에 여자 책을 사나 봐요. 아, 섹시한 비키니고 다 있어 다 있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책을 많이 봐. 다 배움에도 때가 있어. 아, 진짜요? 배움에 때가 있어요? 아, 더러워 죽겠네. 우와. 어쩐지 우리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손 씻으라고. 야, 그럼 석사 박사는 때부자예요? 야, 공부 더럽게 많이 했나 보네. 아, 됐어. 빨리 가. 빨리 가. 아, 진짜요? 나 가요? 아, 진짜요? 아, 정신없어. 어, 앵글이 서운다. 앵그리 성우, 왜 화가 났어? 나의 주력 코너인 멘붕 스쿨이 없어졌다! 무척 화가 난다! 자루상 때문에 없어졌대. 에? 화가 난다! 그래도 인간의 조건에서는 내가 출연해서 시청률이 올라갔다. 양상국 때문이래. 화가 난다! 건방지라! 넌 김준호보다도 그래, 안 웃겨. 조용히 해라! 개그 콘서트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제일 귀엽다.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에이, 건방지게 어디 귀여운 척을 하려고 해? 내가 더 귀엽다. 내가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 그래 건방진 녀석. 내가 더 귀엽다. 그럼 그러면 여기서 노래로 누가 더 귀여운지 둘이 대결해봐. 좋았어. 좋아. 개울가이 울챙이 한 마리 꼬불꼬불 헤엄치다 똥
장난하나 진짜. 야야 장난하냐 지금?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매너 없이? 매너 없이 어디서 지금 내가 내가 차려놓은 애니멀에 슬쩍 발언 질라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귀여운 거 내가 먼저야! 귀여운 거 내가 먼저야! 넌 몇 살이야? 저는 39살입니다. 형은 몇 살이야? 나는 불혹입니다. 내가 더 인기 있다. 내가 더 인기 있다고. 자, 그러면 홍대 클럽 가서 누가 더 인기 있나 확인해보자. 따라와. 둘 다 나이 많아서 입장 안 돼요.